안녕하세요. 넵튠 매수가 26,300원, 비중 15%인데요. 매수가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좀 답답하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넵튠은 지난해 12월 초쯤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3만원 선 살짝 아래에서 몇 달 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3%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25,850원 기록을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넵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넵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게임 회사 크래프톤, 예, 여기에 관련주로서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굉장히 좀 크게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가 한 3, 4년 전부터 뭐 글로벌 시장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잠식을 하면서 점유율 1위까지 올라간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크래프톤에 대한 막대한 수익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 회사,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비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회사들을 찾다 보니까 넵튠이라는 회사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3, 4년 전에도. 그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 크래프톤이 국내 증시의 상장에 대한 올해 이슈로 좀 떠오르면서 아무래도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무려 한 4배 가까이 빠르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한 3개월가량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요 매물대 한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긴 횡보 구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뭐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좀 거의 지지 기반을 좀 이탈하면서 단기적인 또 저항대로 또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2,000원 좀 지지가 되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IPO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크래프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쭉 아직도 이어질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하셨다가 기다려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얼마에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32,000원 부근에서 네, 단기 저항대로 혹은 수익 실현 가능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솔직히 뭐 그거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4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다시 절반 정도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고점 부근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넵튠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 투자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25,000원에서 3만원대 사이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장 이슈가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유해 보시면 수익으로 돌아설 가능성 높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2,000원 정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석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5만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나서 재매수했는데 손실이 너무 크네요. 시간과 자금 모두 여유는 있는데 연말까지 보유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는 MLCC 관련주로 작년 3월 이후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그리고 작년 8월까지 5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수요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좀 전 고점,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연말까지 계속 기다리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MLCC 관련주 중에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시간적으로 혹은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닙니다. 네, MLCC 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지금 차량용의 반도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MLCC도 굉장히 많이 또 수요가 많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MLCC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 크게 실적으로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주가도 역시 크게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일 예상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5,000원 요 부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금 여력이 더 있다고 하시면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고 그다음에 매수가가 당장 5만 원이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 라인으로 좀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좀 비중을 좀 더 늘리셔서 만약에 이러한 구간 3만 5천에서 3만 7천 원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평균 매수가 자체를 좀 낮춰놓고 기다리고 계시면 충분히 수익을 뭐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 전망도 괜찮고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고요.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7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날 매수가 9,800원에 비중 50%로 물려 있는데 다시 올라갈까요? 호재도 있는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날 최근에 이제 쿠팡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또 가상화폐를 또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좀 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이틀 전에 최고가가 1,200원이었는데 이분은 9,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다날은 다시 매수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다날 같은 경우가 최근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쿠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급등을 보였었고요. 또 아무래도 쿠팡에 대한 상장 전에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쿠팡이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보다 무려 더 높은 수치, 최고가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면서 다시금 쿠팡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굉장히 쿠팡이 급등을 보이면서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 역시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이번 주 일주일 이내에 지금 단날의 상승 재료를 보면 아무래도 페이코인입니다. 네, 그가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또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러한 또 지불 방식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급등을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솔직히 오버슈팅 나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의 자리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혹은 기대감에 대해서 얼만큼 더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충분히 동반 상승세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욕심을 내서 굉장히 또 높게, 목표가를 설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가 이어졌다, 단기 급등이 나왔다, 이러한 타이밍에 오히려 수익 실현하시고, 짧게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좀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리스크 관리도 아무래도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분명히 있지만 이미 충분히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가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 쪽으로 좀 안정적인 대응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05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C 매수가 2,900원, 비중 30%인데 제가 사고 나니까 자꾸 내려만 가네요. 계속 급락하니까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EC는 전기차 부품주로 역시 작년 9월부터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종목인데 9월 달까지만 해도 700원선, 800원선이었던 주가가 작년 12월쯤에는 3,500원선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현재가는 2,3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2,900원에 좀 한참 좀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할 때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KEC는 좀 그전에는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반도체 여러 재료들을 만들었던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테슬라의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테슬라의 터치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에 디스플레이 패널에 터치 스크린에 들어가는 디지털 콕핏이라는 부품을 올해부터 공급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테슬라 관련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또 최근 들어 테슬라에서 리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동사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약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그전에 성장주로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나타냈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장기금리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을 때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세를 보여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KE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을 보이니까 동사 역시 주가도 좀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품 사실이나 실적이 바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됐을 때 다시금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 있죠. 그전에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테슬라 부품 납품 소식 공급 이후에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기대감에 상승한 거거든요. 3배 가까이 상승한 거는.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이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계속 연이어서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형태가 그려져야 아무래도 주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올랐고 그에 따른 또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한 1,700원, 1,800원 선에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가 매수를 의향이 있다 고려한다 하시면 요 부근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 관련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하지만 이 관련 섹터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에 좀 추가 하락 가능성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서 1,8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고민해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비중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기다려 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매수가 32만 8천원, 비중 15%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중이에요.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SK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좀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자회사의 백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SK의 ESG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많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은데, 하지만 2월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가 24만 6,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21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SK는 이 부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자체가 32만 8천 원이면 거의 뭐 최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아무래도 SK 총 그룹의 지주사이다 보니까 뭐 SK 케미칼에 대한 뭐 소식이나 악재 소식이나 지금 폐쇄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악재 소식이나 또 저기 뭐지? 그 다음에 그 LG와 관련된 뭐 폐소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도 지분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오히려 지금 악재가 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좀 매물이 나와서 하락세가 좀 보여왔다면 이제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좀더 기다리셨다가 네,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이미 매물이 좀 나왔고 이미 지금은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매수가가 좀 다소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서 기다리시는 게 보다 좀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 하시면 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3만 원, 24만 원요 사이 정도로 책정을 하시고요. 그 부근까지 좀 내려왔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평균 매수 가격을 좀 낮춰놓고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차라리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지난 한 달, 두달 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반등 가능성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높으시니까 좀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제시해드렸는데 추가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4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79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넷게임즈 매수가 16,500원, 비중 30%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떨어지네요. 주린이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죠.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크래프톤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현재가 13,3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쯤에 아무래도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넷게임즈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 관련주로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무려 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8,000원대 주가가 무려 2만 1,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아무래도 크래프톤에 좀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대표하고 같이 예전에 같이 게임 회사를 운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다 뭐 혹은 이렇게 좀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크래프톤 다시 상장이 올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네, 점점 또 쿠팡에 대한 쿠팡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크래프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상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재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16,500원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가격 추가 매수로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기다리시고 그 가격 그대로 비중 그대로 갖고 계시고 오히려 반등세 오면 수익 전환하시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보여서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고 좀 구간이 들어오면 차라리 만 원, 뭐만천원요 부근에서 네 오히려 요 부근까지 내려오면 차라리 요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로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춰놓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 전까지는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 비중 그대로 해서 좀 들고 가시면서 오히려 반등세 혹은 다시금 크래프톤이 상장에 대한 일정이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다시금 강한 반등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래프톤 상장 재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수익권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세워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NEX 매수가 53,000원, 비중 20%인데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근처까지 왔는데 약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 보고 팔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MCNEX는 카메라 모듈주인데요. 스마트폰에 이어서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자동차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주가를 봤을 경우에는 올해 초에 1월과 2월 초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2월 초부터는 한달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가는 53,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지금 평단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조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3,000원이면 지금은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MCNEX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카메라, 예,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점점점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연히 카메라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차의 핵심인 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카메라 모듈이 점점점 부품에 차량에 부착하는 부품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동사와 같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한다, 제조한다 이러한 회사들은
충분히 실적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시장 조정에 따른 당연히 매물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충분히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현대차에 납품하는 만큼 뭐 현대 애플카에 대해서 또 다시금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또 테슬라가 아무래도 시장이 점점점 확보할 만큼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5도 지금 출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뭐 지금 사전 예약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크게 선전을 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반등 나오시면 네, 한 5만 8천 원 가까이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한 기대감,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8천 원 정도로 가격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258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전 KPS 매수가 29,700원에 비중 30%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다른 업종으로 갈아탈까요? 가져가 볼까요? 목표가나 손절가를 어느 선으로 잡아야 할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전 KPS는 최근에 한국전력과 함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12월쯤에 이제 요금제 개편 소식과 함께 이렇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재가 28,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전 KPS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이 종목을 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뭐 원자력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원전보다는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좀 돌아서고 태양력,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의 한 3년 가까이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 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해외 원전 수주를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하반기에 좀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거는 실적으로 바로바로 좀 연결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다시금 매물이 출혈돼서 다시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반등세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손절하시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수익 전환 시에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만 원이 오히려 3만 원 가까이 지금 매수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본전 이상 혹은 수익 전환 시에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주가의 상승 여력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아무래도 좀 루즈하고 좀 크게 급등나고 이러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좀 여유를 갖고 바라보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되고 그때 실현 가능하시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지지 라인 딛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움직임이 느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좀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5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 12,400원, 비중 35%입니다.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이제 보니까 단기 고점에서 매수한 셈이 되었네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마이크론 비메모리 반도체로 역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1월 말쯤에 13,200원 선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두달 동안에는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점 부근에서 좀 높게 매수를 하셨어요.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도 1월 달에 시크릿 공략주로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장비, 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필수적인 플렉서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그러한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에서 혹은 뭐 삼성이 점점점 생산시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공장이죠. 이거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동사의 장비도 충분히 실적으로 잡힐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반도체 공장을, 특히나 평택 공장을, 삼성에서는 평택 공장을 지금 증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비도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 혹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아직 재료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뭐 등락은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올한해좀 기놈으로 바라보시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좋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 갖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빠르게 좀 수익 전환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10,000원 요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매수가 좀 낮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르게 좀 전환되는데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충분히 올한해뭐 실적이나 혹은 반도체가 지금 빅사이클에 들어섰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 하락에 동반 하락을 보여왔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다마이크론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좀 시간이 없으시다면 10,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무슨 일 있나요? 매수가 17만 1,000원, 비중 20%입니다. 지지받고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갑자기 빠지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테슬라 한 차례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상승이 좀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7% 정도 올랐는데, 일단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 폭스바겐에서 배터리를 바꾼다는 이슈 때문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은 가격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로 주로 생산을 하던 업체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동사의 수혜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시장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던 전기차 섹터 자체를 보시면 오히려 지금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이후에 다시 지지가 되고 다시 이러한 전기차 시장은 다시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점점점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17만 원이면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뭐 상승으로 봤을 때뭐 오늘 3%의 하락이 급락으로 좀 느껴진다면 네,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길 원하신다면 차라리 손절가를 이탈했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충분히 모멘텀을 보고
이 시장 전망을 보고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면 차라리 좀더 기다려 보시면서 충분히 수익으로 크게 얻어 가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18만 원, 19만 원 이상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2차전지 섹터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유망한 업종인 점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 제시해드렸으니까 보유하실 이제 기간에 따라서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3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프론 테크, 매수가 5만 2천 원에 비중 30%인데 계속 내립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손절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로 수소차 관련주로도 엮이고 또 공기청정기, 황사미세먼지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 정도 상승세 나오고 있고 46,8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아무래도 지난달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상하프론테크는 지금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상하프론테크도 수소차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 만드는 필수적인 핵심 부품인 스택을 생산하면서 수소차에 거의 뭐 대장격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보여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부품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삼성 SDI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은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 전기차가 그만큼 가파르게 오른 만큼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장, 뭐요 섹터의 모멘텀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뭐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네,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니까요. 예, 걱정하실 그러한 섹터나 구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관련주로서 앞으로 전망 괜찮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매수가 6,626원, 비중 24%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손절하려면 얼마 해야 하는지 대응법도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역시 올해 들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과 함께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7,570원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한달 정도는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좀 21선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주 반도체 일단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차익실현 매물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주 반도체는 추가 매수 전략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이러한 팹리스 업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D램 가격도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에 있고요. 낸드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상승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낸드 종합 반도체 회사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충분히 점점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늘려갈 수 있게 캐파 시설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동사 같은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은 시장 하락에 따른 동반 약세고 거기에 따른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6,600원이시면 상당히 좀, 낮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5,000원 요 아래로 좀 추가 매수를 내려온다면 네,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쭉좀 들고 가셔도 그냥 그 비중 그 가격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반등하면 수익으로 전환하실 때 실현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경우에 5,000원 부근 이하에서 다시금 모아가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이러한 대응 전략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수익으로 가능하시니까 요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주가에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5천 원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3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38,668원, 비중 12.75%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하나요?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가격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들고 가면 수익 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국항공우주 방산 그리고 우주 관련주로 우주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한 2만 5천선 부근에서 4만 1천선까지 2월 초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조정받으면서 오늘은 3만 5,7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쯤에는 이제 6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추가 매수를 그래도 좀 하셔서 단가를 낮춰 놓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는 그대로 보유하면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항공 우주 산업이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뭐 2025년에는 뭐 우주선 호텔을 뭐볼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뭐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나사와 같은 이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방산 업체들 혹은 방산 무기나 여러모로 무기를 제조 생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공, 비행 관련한 또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강하게 상승하거나 강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차츰차츰 상승하고 차츰차츰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정 받고 나서 다시금 반등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네,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올 수 있고요. 수익으로 전환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650원이면 거의 뭐 지금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10%도 채안 되는 것 같은데, 1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상 충분히 상승세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다려 보시면서 오히려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항공 우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9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47,000원, 비중 7%이고요. 매수 후에 계속 손실 중입니다. 매수한 지는 좀 되었어요. 살짝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철강 관련주들 작년 말부터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철강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은 이제 지난달쯤에는 한 3만 원, 4만 원선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번 달에는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매수가가 많이 높으셔서 아직까지는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현대제철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뭐 철강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로 시설로 통해서 지금 막 엄청난 철강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동사가 생산한 철로 가지고 현대 자동차에 뭐 자동차 산업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선 산업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 산업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철을 50% 이상 중국이 만들어요. 전 세계에 철이 생산된다고 하면 그중에 50% 이상은 중국이 만드는데 중국이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을 딱 제한을 하면서 40% 감축을 발표하면서 철 생산도 당연히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생산을 줄이면 그만큼 글로벌한 다른
철 회사 생산하는 회사들은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반사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중국이 한 18% 넘게 철강 산업 자체를 지금 생산을 축소하고 그 축소한 거를 오히려 해외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발표까지 계획까지 발표한 만큼 아무래도 국내 철강 업체들 수혜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요. 지금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도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실적적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조선 발주가 이런지 발주나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회사들이 거의 지금 독식을 하면서 글로벌 1위로 지금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동사에 대한 또 철 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긴 오랜 시간 중국에 의해서 정말 몇 년 동안의 힘든 그런 시기가 지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 판단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